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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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. 여러분, 히말라야의 갈증을 다 쌌습니다. 너무 많나?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. 히말라야 디데이 하루 전. 히말라야 갈 때 준비물이 꽤 많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봤어요. 초반 먼저 요 에어매트. 이게 꽤나 우리 선발대 간 팀들이 바닥 상태가 안 좋아서 가져오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걱정, 정 안 되면 얘를 빼자. 이거는 그 낡은 물통, 내 여권, 그리고 슬리퍼. 뭔가 앞에 막힌 걸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, 좀 안전하게. 그래서 슬리퍼에다가 크록스로 바꿨고, 이거 선글라스, 우산, 그리고 컵, 블랙라크 컵, 그다음에 보조 배터리, 그다음에 수면 양말, 그리고 이거 패딩 양말, 그리고 보온병, 그리고 이거 테이핑, 핫팩, 그다음에 뭐 마스크, 그다음에 이거 에어베개. 그리고 여기는 막 그 씻는 거, 칫솔, 치약, 뭐 세안하고 막 이런 거. 그다음에 여기는 좀 먹을 것들이에요. 이거 꿀도 있고, 디카페인 커피. 커피도 먹고 싶잖아. 시리얼, 영양제, 손빨래 하는 거, 이거 옷걸이, 휴대용 옷걸이. 이런 거 좀 유용할 것 같아, 휴대용 옷걸이. 그리고 이거 장갑, 뭐 스페츠, 헤드랜턴, 그다음에 아이젠, 그다음에 옷 종류. 그다음에 이거 제가 준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히말라야 갔다 오신 분들 글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유용하게 이 헤어 드라이기를 썼다고 하시더라고.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빨래도 마르고 여러 가지로 되게 유용하게 썼다고 하시고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화장실에 많은 화장지, 그다음에 이거는 막 이렇게 소독, 어디나 소독할 수 있는 거. 지금 그래서 이렇게 준비는 다 했습니다. 그다음에 저는 뭐 바람막이, 고어텍스 자켓, 막 경량 패딩 살짝 몇 개. 근데 나 옷이 너무 많은 거 같아.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뭐 줄여야지 어떡해. 그쵸? 와 진짜. 여기는 해발 4,000. 안나 푸르다. 여기는 안나 푸르다. 해발 4,800. 아.